안녕하세요. 태팅블러쌈입니다. 얼마 전 만든 드롭숄더 스웨터에 소매를 변경해서 조끼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만약 조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깨는 5cm 정도 줄여서 16.5cm로 설정해서 떠보았고요.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원래 스웨터는 어깨에서 많이 내려오는 스타일이라서 조끼는 덜 내려오게끔 줄여서 떠주었어요. 그 다음 쭉 떠주면 몸통 사이즈도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스웨터는 몸통을 줄여서 떴는데 조끼는 일자로 쭉 떠주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목 부분은 동일한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넥 부분도 이렇게 겹쳐서 보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완성하고 입어보니까 이 부분이 더 긴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5cm 정도 더 길게 뜨셔도 전혀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몸통 전까지 뜨다가 소매가 작을 것 같아서 4단 정도 더 떠주었거든요. 5cm 정도 더 길게 떠도 어차피 고무단 뜨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로 길게 떠주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깨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12cm 플러스 8코 길이가 가슴 단면 길이가 되고요. 너무 크다 싶으시면 몸통 줄임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뒷판 만들 때 찍어둔 영상인데요. 먼저 어깨 길이를 16.5cm로 바꿔서 떴고 원래 스웨터랑 비교하면 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대쪽 어깨도 동일하게 코수 만들어서 떠주었고 이어서 어깨 가운데 가마코는 동일하게 12cm로 게이지에 맞춰서 코수 계산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쭉 메리아스 무늬로 떠주었어요. 여기서 이제 5cm 정도 더 길게 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판도 동일하게 더 추가로 길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목고무단은 스웨터랑 완전 동일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소매 고무단을 뜨고 있는데 이때 사소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웨터랑 동일하게 3코 줍고 1코 시고를 반복해서 코를 쭉 주워주신 다음에 다 주었을 때 코수가 짝수코가 되어야 고무단을 뜰 수가 있어요. 만약 지금 코수가 홀수라면 한 코를 더 주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뒷판과 앞판이 연결된 부분이 늘어나 있는데 이 두 번째 가닥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한 코를 더 주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 바늘에 시작 마커 걸어주시고 바로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반복해서 8단 떠주시면 됩니다. 8단까지 뜨면 앞서 만든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랑 똑같이 마무리해주시면 완성됩니다. 소매 고무단 뜨다가 안 뜬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래도 고무단 뜬 게 더 낫네요. 여러분들도 조끼로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변경해서 떠보세요.